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메이플 스토리 키네시스 편이죠. 키네시스가 여기가 네오시티죠? 네오시티 맞지? 폐허가 된 도시 네오시티입니다. 자, 오랜만에 했죠? 예. 레벨은 그동안에 이벤트가 별로 없었어요. 보니까 이제 추석 맞이 해가지고 주말하고 껴가지고 뭐 계속 있더라고. 그때 이제 마저 한 170, 3, 4? 뭐그 정도까지 하면 아마 다 클리어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네오시티 들어가 봅시다. 네오시티도 이번 편에서 저희끼리 잡아야죠. 이건 포기. 베르가모트였나? 야, 데미지 봐. 자, 스킬을 바꿔야겠네요. 예, 스킬을. 그때 보스 잡는다고 바꿨었구나. 데미지가 2000 가까이 아까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랑. 얼티메이트 매트리얼. 얼티메이트 BPM. 자, 얘네들도 지금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나죠? 오, 데미지 막, 꽤 많다. 지금 HP 스틸은 충분하지만, 예, 돌아다니는 거 괜찮은데, HP 약물을 먹어주는 펫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은 죽게 생겼네요. 자, 들어가고.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캡슐 쓰다가 능력치 잘못 찍어가지고 방어력 안 하시면은 뒤에 가서 고생해요. 예, 지금 방어력 1500인데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은 거야, 지금.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댓글에 간혹 가다 있는 초보분들이 해주시는 질문. 왜 저기 뭐야 계속해서 HP랑 MP가 안 달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잖아요. 뭐 우리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초보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장비 중에 그런 게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골드 펜던트에는 MP 스틸 4라고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나 내가? 아, 여기 있네요. 지금 160레벨짜리 망토에 잘 보시면 HP 스틸 4라고 돼 있죠. 그럼 일정 내가 애들한테 피해를 준 거에 피해량 준 거에 일정 부분이 HP로 찹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기본 능력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큐브를 이용해서 내가 넣는 경우도 있죠. 지금 없네, 여기는. 저기. 지금 저거밖에 없나? 그러면 HP 스틸이, 그 다음에, 인벤토리, 아이템, 펫. 아, 그래. 지금 얘가 지금 거의 대부분 해주는 거구나. 퍼플 펌킨 펫. HP 스틸이 10이고, 삼성이라 플러스 10. 이어서 HP가 차구요. 아니면은,
MP 스틸 하는 패시나 장비 아니면 장비에다가 큐브를 이용해서 능력치를 넣어준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약물을 안 먹어도 누구를 때릴 때마다 그렇게 예, HP나 MP가 찹니다. 아니면은 HP랑 MP를 먹어준 물약 있는 물약을 먹어주는 펫이 있죠. 이 검정색 비싸 5,000원이지만 예, HP MP 자동 먹기 해주시면 매소만 뭐 충분히 있으시다면 물약을 많이 사가지고 계속 물약을 자동으로 먹어줘요. 어느 설정도 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약을 계속 먹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차죠. 하지만 아무리 먹어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최대 HP가 1800이잖아요 이것보다 데미지가 많이 나오면 한 방에 죽는 거지. 물을 뭐 약물을 먹기 전에 죽어버리잖아. 자 이건 뭐 자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초보는 계속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초보니까요. 제가 반복해서 이런 걸 설명드리더라도 아시는 분들은 좀 아 이 정도 이런 기초적인 거를 막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모두 태어났을 때는 다 초보였잖아. 그래서 그런 점을 서로 뭐라 그럴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지금 오늘 제가 올리면 오늘 보시기도 하지만 이게 유튜브에 몇 년씩 남아있다가 몇 달 뒤에도 누가 또 볼 수 있고 그러잖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서 HP나 MP가 차는 거는 HP 또는 MP 스틸 능력치가 있는 예, 장비를 사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HP, MP 물약을 자동으로 먹는 펫을 데리고 다니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장비 펫 아직도 많이 남았어? 지금 경험치를 안 주는 거지? 내가 애들하고 막 싸울 이유가 없는 거지? 실버 슬라임 잡았고요. 레드 슬라임도 잡았고 실버 슬라임 30마리 자 저쪽에 또 자 캔 스토리는 뭐 그래도 공 드렸는데 별로 별건 없어요. 무슨 뭐 시간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야 또 좋은 거 받았네. 팩 60레벨짜리 알카이드 체스피스 받았고 코디 뭐 카는 많구나. 또 바로 갑시다. 서브 퀘스트부터 해볼까? 이것도 30마리 아 이거 괜히 시간만 가나? 자, 얘네들이 나한테 데미지를 이 정도 주면은 말이죠. 보스가 가면은 적어도 두 배 이상 나를 데미지를 줄 거란 말이야. 불안하네요. 만만치 않겠는데. 근데 메카닉으로 내가 164레벨인가? 그렇게 깼던 것 같은데. 근데 메카닉은 그 전에 예전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청자분들이 주신
좀 비싼 장비가 있어가지고 방어력이 2000 가까이 돼요. 약물 먹어야겠지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2016년 8월 9일 금요일인데 어제 나 안 했었는데 어제부터 이벤트였더라고. 경험치 2배 이벤트. 아, 경험치 3배 이벤트 할 때 미친 듯이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 더 좀 미친 듯이 할 거야. 자, 누구한테 가야 돼? 아슈라? 이번에 아수라라는 영화로도 나오던데. 자, 이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갖고 오라고 그러죠? 서브퀘스트도 좀 하고 갑시다. 자, 1층 깨끗이 청소기로 청소해주고. 지금 골드 슬라임은 잡는 거야, 전리품이야? 신경 써야겠다. 데미지가 적지 않다. 눈에 보이는 정도네. 지금까지는 눈에 거의 안 보이는 정도의 데미지였는데. 자, 아래 가서 애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지? 쟤네들 경험치도 안 주고? 지금 레벨이 몇이야? 아, 153. 자, MP3나 HP3 있더라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물량 먹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때린 만큼 받는 거니까. 자동으로 물약을 먹어준 애들은 내가 뭘 안 해도 계속 먹어주지. 하지만 물약이 있는 동안은. 근데 HP스티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딴 정신 팔고 있으면은 죽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돈 같은 거 많이 들고 있다가 죽으면은 아주 피해가 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자 유도 장치 하나만 더 있으면 좋았어. 빠바라바밤. 자, 오버로드 A의 레이더 장치 30개. 얘는 또 뭐야? 로비 28마리.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네요. 자, 사이킥 드레인.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사이킥 드레인은 애들을 진짜 때린다기보다는 이 사이킥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그런 장치일 뿐입니다. 예. 애들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어차피 땅인 애들은 뭐 굳이 잡아야 될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 포인트 얼티메이트 BPM은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앞에 장풍을 막
아주 빠른 장풍을 내뿜는 이건데, 이것도 포인트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직접 때리지 않아도 저 사이키 드레인의 몸 애들이 데미지 받을 때마다 내가 HP가 차잖아. 여러모로 효과가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혼자서 알아서 좋은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자, 오버로드 A가 너무 여기 없는데? 네 마리밖에 없잖아. 어디 딴 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봐. 꼭이래.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아직도 일곱 개나 남았네? 자, HP 스틸을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싸워야 돼요. 넋 놓고 있다가 죽어. 물약감은 안 나가지만 일한 만큼 받는 그런, 예, 근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뭐 해야 되나? 타임 게이트. 암슈트 A 부품 28개. 저기 봐, 또 저거 있잖아. 아주. 슉, 후식, 후식, 후식. 오버로드 A 30마리. 아래서부터 내려와야겠다? 그게 훨씬 낫겠네. 2층하고 3층이 서로 가까워서 참 좋네. 아, 이건 됐구나. 30마리니까 잡고 갈까 그냥? 자, 쭉 내려왔어. 야, 얘들 근데 경험치 주긴 준다. 뭐 전혀 의미가 없지만 800 그래도 주긴 주네. 안 주는 것보단 좋지. 아, 이거, 그리고, 레벨업 하려면, 이제, 150 이후에 레벨업을 어떻게, 얼마나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학 더하기 빼기를 이따 잠깐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거는 좀 이따가. 누구지? 아, 시야. 공사장 2층으로 가보래요. 이거 뭔데? 울고 있는 소녀. 암수트를 죽여달래요?
암수도 D야, A야. 자, 그거 잠깐만요. 쟤들 막 나한테 총도 쏴. 무서운 것들. 암슈트 A는 다 됐고. 암수 뒤가 너무 없어. 저 또 저쪽 가면 많을 것 같아 또. 아, 아니구나. 여기 저쪽으로 가면 더 많을 것 같아. 여기 무서운 것들 있네. 아닌데. 암슈트 D는 저기만 많이 살고 있나? 희귀종이네, 희귀종. 여기 네 마리밖에 없잖아. 여기 R은 A지, A. 암슈트 A다. 이쪽은 없나? 얘들 다 A. 어쩔 수 없네. 여기서 그냥 기다렸다가 경험치라도 조금이라도 주니까 싸워볼까? 내 말이야. 너무 금방 끝나. 너무 금방 먹어버려. 음식이 막 오래 기다려서 나왔는데. 자, 레벨업 하는 거 잠깐만 이것까지만 하고 마을에 가가지고 자 이미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건데 초보분들에게 이 가공할 만한 현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겠죠? 누가 날 때리는 거야? 울고 있는 소녀. 또 뭘 막 구해달래. 부스터. 필수 퀘스트는 진공관 파워 암슈트에. 자 봅시다. 일단은 자 169레벨에서 170레벨로 가는 거는 경험치가 2651만 3318이 있어야 돼요. 2651만. 자 그러면은 이 필드에 나가서는 아까 전에 810, 뭐, 1000을 준다고 생각해보자고요. 1000을 준다고, 다 잠깐만. 계산기 좀 꺼내. 이제 계산기, 아. 어? 계산기 어땠지? 아유. 미안해요, 갑자기. 경험치를 2600만이잖아요. 600만. 나누기 1000씩 준다고 치면은, 26,000마리를 잡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감이 안 오죠? 예. 이거는 말도 안 되고. 1초에 하나씩 잡아도. 아이, 이건 너무 복잡하다. 어쨌든 이걸로는 예, 택도 없어요. 예, 나가서 잡는 걸로 택도 없고, 던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던전은 지금 사실 이제 160몇 레벨이니까요. 지금
135레벨 침략당한 버섯의 성도 있고 또 150레벨 혼돈의 사자왕의 성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180레벨 콜로서스는 안되고 자 160레벨 네오시티 디스토피아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최대한 높은 레벨에서 하면은 될 텐데 자 일단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침략당한 버섯의 성. 자 제가 다 예전에 연습장이랑 초시계랑 다 갖다 앉혀놓고 제가 했던 거예요. 자 얘들 한번 때려볼까요? 자 엄청 맞고 있는데 저 잘 보시면 HP가 안 달아. 달긴 다는데 지금 뭐야 뭐 버그처럼 애들이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지금 HP가 조금씩 닳긴 닳죠? 자 닳긴 닳아 안 죽어 애들이. 자 이게 135레벨이니까 더 이상 레벨 더 높은 레벨에 던전 애들은 더 훨씬 강하겠죠. 뭐 당연하겠지 그거는. 자 그럼 얘네들이 자 한 마리만 잡고 얼마 주는지 봅시다. 경험치를 자 경험치 4400 주거든요. 자 어쨌든 나가볼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라운드가 3라운드가 되잖아. 이 맵이 3개예요 그래서 다 깨면은 던전은 레벨이 올라가도 주는 경험치가 똑같습니다. 필드는 점점 경험치가 적어지죠. 그래서 근데 한 5만 정도인가 줘요. 135레벨 던전은. 근데 118레벨 던전은 한번 들어. 제가 여기서 맨날 하는 타락한 신전에 자네. 자 여기 애들은 뭐 금방 죽어 나가죠. 녹아 내려가지 이걸로. 날라다니는 애들 잡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또 잡을 수는 있으니까. 아예 못 잡는 애들도 간혹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제가 잘 안 재봤는데 키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118레벨 던전 보스 바로 전까지 하는데 한 3-4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타이탄이나 메카닉의 타이탄이나 듀블의 서든 레이드 아니면 루미너스의 그 막 하얀색 빛깔 나가는 그 레이저 같은 거 있는데 그 이름 뭐더라? 그런 거 쓰면 2분 안으로 3분 넘지 않고 2분 안으로 이 다음 맵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118레벨 던전은 다 클리어하면 얼마 주느냐? 42만 정도 주거든요. 자 아까 135레벨 던전 하고 거의 비슷한데 시간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게 나죠. 걔네들이 경험치를 좀 더 주는데 수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자 보스는 싸우고 이기면 아이템은 뭐 좋은 걸 줄 수도 있는데 경험치는 안 주기 때문에 경험치만 본다 그러면은 싸울 이유가 없죠. 자 어쨌든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42만 자 118레벨 이상 던전은 경험치는 비슷하게 주거나 더 많이 주긴 하는데 시간적인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예. 말도 안 돼서 못하고 자 42만 한 2-3분 정도 기준으로 42만 을 얻는다고 치면은 자 2600만이잖아요. 그럼 던전을 2600만
어디 갔어? 자, 2600만 나누기 40만은 65번. 지금 방금 던질 65번 해야 되는데 곱하기 3분을 하면요. 자, 195분 나누기 60분을 하면은 3시간 반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게 더 걸릴 수도 있어요. 3시간 반을 65번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경험치 두 배인 경우는 3시간 반이 아니라 1시간 45분이 되고, 경험치 세 배인 경우는 1시간 좀 넘게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예. 아마 150 이상도 한 60 몇 번 아니지만 40번 정도, 40번 이상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저기 이벤트 없을 때 40번 이상 계속 늘어나죠. 경험치 필요량이 늘어나니까 뭐 40, 50, 60, 65. 지금 69에서 70 갈 때는 65고, 아마 180 갈 때는 한 이 추세라면 한 80에서 90번 정도를 자, 이렇게 한 레벨 올리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한 레벨. 자,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는데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벌써 30분 넘어 버렸는데. 우리 제가 자주 안 하니까요. 40분은 넘지 말고. 좀 더 갑시다. 근데 옛날에 사실 옛날에 경험치 뭐 이벤트도 없고, 예, 경험치 캡슐 같은 것도 안 주고 그럴 때는 150 만드는 것도 이 정도 시간 걸렸어요. 세상 좋아진 거야. 게임하기 좋아졌어. 자, 신규 유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봐. 옛날에 막 150 올리는 것만 해도 몇 시간 걸리면서 했던 사람들, 이벤트고 뭐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지금 좀 억울하지. 캡슐 몇 번만 누르면 150이 된다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한 선택이에요. 계속해서 옛날에 하던 사람들만 신경 쓰면 게임 망해.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야. 들어온 사람이 또 돈을 써줘야 업데이트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래 한 유저분들도 좀 이해하세요. 예. 게임을 계속 하고 싶다면 신규 유저가 들어와야 돼. 너무 옛날 생각하지 마. 사람은 말이죠, 나이 먹었다고 노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노이냐면은 어린애들도 옛날 얘기만 하는 애, 옛날이 좋았다고, 아우 옛날엔 좋았는데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노인이야. 그런 사람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그런 사람 많고. 예. 자,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노인,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노인인 사람이랑 만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영향을 받냐면 굉장히 그 비관적이야. 뭘 새로 할 때도 아이 뭐 그거 해서 뭐해 막 옛날에 막 다 해봤어 막 이따구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람 좋고 막 나쁘고 상관없어. 그 어리고 뭐 그런 것도 상관없고요. 예. 생각이 노인인 사람들,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나에게 안 좋은 영향, 부정적인,
다크포스를 내뿜거든. 뭐가 꽉 찬 거야? 아, 얘가 꽉 찼구나. 뭐야 이거? 자, 이런 거는. 자, 이 보스 못 만나나? 아. 꼭 뭐 보스를 만나야 재미는 아니잖아요? 만나야 만나야 되는데. 퀘스트는 뭐 에르메스 그 거기로 들어가는 거지. 우주선 안으로. 파워 함수트 AB. 자, 이거 여기 지금 이 이게 뭐지? 무슨 시트였죠? 오 오픈 시티가 아니라 오픈 시티가 아니라 아 네오 시티. 네오 시티까지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0레벨 사자왕까지는 레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레벨이 낮아도 뭐 장비라든가 그런 것만 좋으면 충분히 깰 수 있었는데 이 네오 시티하고 어디죠? 콜로서스가 새로 나오면서 레벨이 낮으면 상대편 보스의 방어력도 올라가고 내가 점점 올라가면 상대편 보스 방어력도 내려오면서 레벨이 하여튼 안되면은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오시디 같은 경우에는 160레벨은 넘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넘어야 돼. 150레벨로는 못 이겨. 한 160레벨 중반 정도까지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서스는 170레벨이 넘어야 되고 안 되면 안 돼요. 해봐. 내가 거짓말 같으면 그냥 직접 해보세요. 한번 150원 5레벨로 한번 붙어봐. 처음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아주 많은 분들이 멘붕 별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거냐고. 네, 바뀌었어요. 예. 여기서부터 새로 나오면서 애들이 레벨은 안 올리고 그냥 클리어만 하고 말아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많이 있는데 파워 암슈트 들어보니까 자. 이건 내가 갖고 있었구나. 어? 뭘 잡으라는 거야 또? 아 균열의 빛. 자 기운이 느끼 베르가모트 한 마리. 어? 싸워볼까? 적중 레벨 165죠. 잠깐만 이거 싸우기 전에
이번엔 좀 준비가 필요해요. 그동안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뭐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 스킬부터 보자. 사이킥 그라운드 내 안에 사이코 브레이크 사이코 브레이크 사이코 브레이크 기차 트레인 얼티메이트 BPN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이키 포스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고요. 아이템도 그동안은 안 먹었던 아이템들 민첩 점프력 공격력 방어력 스턴율 명사수 뭐 다 먹어. 그냥 언제 쓰겠어. 이런 거 버리고 버려라 뭐 씨. 다 필요 없어. 다 먹어주고 가죠 싸우러. 자 이 또 버벅거리겠는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어? 괜찮나? 자, 저 세 발 달린 저 로보트가 베르가모트입니다. 160레벨 이하에서는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어, 죽었다. 아, 너무 약해, 봐봐. 방법을 찾아와야겠어. 일반 부활. 아, 그 돈, 뭐, 경험치. 경험치도 별로 없었지. 저 일반 부활해도 되겠군. 100만원 밖에. 자, 169레벨에도 지금 한 방 맞고 죽었잖아요. 예. 제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음 편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도 좀 길어졌는데. 자, 베르가모트 잡는 건 다음 편으로 미루고 여기까지 하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